안녕하세요, 또가입니다. 이번 겨울 여행은 강원도 동해에 가볼 만한 곳 여섯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출명소로 유명한 추암해변과 묵호항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드론으로 찍은 환상적인 겨울바다 함께 하실게요. 행복한 여행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세요. 동해 여행하면 일출을 빼놓을 순 없겠죠? 여명이 밝아오는 해변의 신비로운 색깔이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번 추암 해변의 일출도 너무 좋았습니다.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아주 오래 기억될 힐링 산책이었습니다. 이제 촛대바위를 감상하러 동해 해암정에 올라요. 절벽에서 바라보는 촛대바위 아래 파란 바다가 어쩜 이렇게 맑은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촛대바위에서 인증사진 한 장 찍고 가세요. 촛대바위에서 바라봤던 출렁다리를 건넜어요. 여기 전망이 최고예요. 감성 넘치는 기찻길 너머에 등명 해변입니다. 하슬라 아트월드가 근처에 있는데 함께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래사장과 하얀 파도가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합니다. 저 멀리 정동진이 어렴풋이 보이는 이곳은 찻눈이가 적어서 사색하며 산책하기 좋은 최고의 해변이에요. 열차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꼭 조심하세요. 저만 알고 싶은 숨은 명소입니다. 허영만 백반계행에 소개된 맛집 부흥횟집입니다. 2대째 운영되는 50년 전통의 묵호항 모래 전문식당이에요. 수족관이 없어서 당일 입찰한 화레를 맛보실 수 있어요. 주인장이 직접 담근 고추장의 살얼음 육수와 싱싱하고 쫄깃한 가자미와 오징어의 식감이 일품이에요. 추천이요. 등대 오름길을 걸어서 묵호 등대까지 오를 거예요. 주민들에게 민폐가 안 되게 조용히 해야 해요. 오른쪽으로 드넓은 찐파랑에 동해바다가 펼쳐지고요. 올라가는 길 중간중간 포토존들이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곳곳에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서 잠깐씩 쉬었다 가기도 좋은 농골담길. 여기도 인별그램에서 유명한 작은 등대의 포토존이에요. 등대 아래에는 전국의 유명한 등대 사진들과 느린 우체통이 있어요. 나에게 편지 한 통 써보세요. 스카이밸리 입장료는 2,000원이고요. 3시간 동안은 나갔다 들어와도 추가 예금이 없답니다. 오, 아찔해, 아찔해. 도깨비풀 유리바닥의 전망대가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이언트 슬라이드와 스카이 사이클의 짜릿한 체험도 하실 수 있어요. 스카이밸리에서 내려다보는 해랑 전망대가 도깨비 방망이 모양이네요. 드론으로 보는 묵호 감상하세요.
무코등대는 1963년도에 세워져 무코항을 밝히기 시작했대요. 26m 높이에 달하는 7층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코항과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와서 힘들지만 오름보람이 있네요. 동해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오션뷰 카페, 등대 카페입니다. 풍경도 멋지고 커피 맛도 고소하고 여기서 잠깐 휴식하고 움직일게요. 카페 안에도 포토스팟이 여럿 있어요. 나무 조각품으로 장식된 카페이면서 소품 가게인 등대 그 집입니다. 엄청난 양의 소품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어요. 주인장님의 노란 의상과 모자가 인상적이에요. 바람의 언덕에 오르면 농골 카페도 있고 멋진 동해바다와 무코항 풍경을 배경으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 남겨보세요. 유유히 나는 갈매기처럼 또가도 바람의 언덕에서 무코항의 풍경을 눈에 담아봅니다. 하이, 바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는 도제비골 해랑 전망대입니다. 해랑은 바다와 태양,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바다 위의 파도를 발 아래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해상 교량이에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청해수산은 배가 고파서 우연히 들어간 맛집. 우럭 매운탕을 시켰는데 싱싱한 우럭살, 자극적이지 않고 지리탕처럼 시원한 맛이었어요. 추천이요. 낮의 풍경과는 또 다른 해랑 전망대의 야경을 감상해 봅니다. 색색의 조명이 밝혀져서 아름다운 길이 되었어요. 꼭 한번 걸어보세요. 어달 해변은 고운 모래와 적당한 수온, 잔잔한 파도가 일품인 해변입니다. 이곳 해안도로는 일출을 감상하기 좋아서 일출로라는 이름이 붙었다네요. 동해에서 서핑 바다로 입양한 대진 해수욕장입니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일정한 편이라 물놀이뿐 아니라 서핑을 배우는 초보 서퍼들이 많은 곳이라고 해요. 망상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과 수량이 20-30년 된 울창한 송림이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이날은 나인비치 37펍 근처 주차장에서 환상적인 데크길을 만났어요. 해가 진 후에 둥근 달이 떠있는 데크길과 해변을 걸었는데 풍경이 너무 이국적이어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행복하세요. 또가였습니다. 안녕.